스타트업 대표님들 답답한 사업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으신가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위한 고민 해결 프로그램 디캠프 오피스 아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디캠프 오피스 아워에서는 매번 디캠프의 멘토 한 분과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평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 김영도 디캠프 상임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누구보다 저희 디캠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뭐 현재는 디캠프 상임이사를 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프로그램을 올렸어요. CTO, 뭐 CMO, CSO 나중에 창업도 하고 뭐 망하기도 하고 롯데벤처스라는 곳에서 이제 사업총괄 임원을 하다가 디캠프의 상임이사가 됐죠. 자, 옆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정체를 숨긴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두 분 모셨는데요. 이 두 분 대표님들을 모시고 아주 솔직한 질문들로 통해서 오늘 김영덕 이사님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들 나와주세요. 오, 갑자기 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장발에 되게 미인 가녀린 대표님 마이크를 이미 들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한 5분 전부터. 아까 소개를 하실 때 CTO, CMO, CEO, CSO까지 하셨는데 사실 CEO는 못하셨잖아요. 왜 못하셨을까요? 제가 창업해서 CEO를 하긴 했는데 큰 기업에서의 CEO를 못한 게 사실은 제 핸디캡이죠.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까지 말하려는 건 아니었는데요. 사업하실 때 가격 역할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불렸던 별명이 있으셨으면 알려주세요. 가격은 진짜 많이 했죠. 제가 정말 미친 개에 가까운 별명도 되게 많았는데 일 못하는 직원들을 보면 막 분노가 치미는 막 이런 사실 너무 감정적으로 됐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되게 후회 많이 돼요. 사실 일 못하는 직원을 뽑은 게 더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제가 지금도 사실은 사람 보는 안목이 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 뽑으셨단 거죠? 반은 잘못 뽑았죠, 반은.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일 잘 못하는 직원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디캠프는 사실은 기업 문화 자체가 좀 굉장히 가족적이고 사실은 공유하고 합의하고 이런 문화라서 제가 이제 직전에 있던 뭐 대기업이나 회사들에 비하면 굉장히 사실은 덜 전투적이에요. 최근까지는 뭐 우리 멤버들이 일을 다 잘해서 사실 별 불만이 없어요.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는지 반대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심지어 막 가족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대표님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건 조금 궁금하네요. 의외로 그 배우자의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도움이 되는 말들이 사실 굉장히 거북하고 들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주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진정성 있게 나를 위해서 얘기한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좀 참고 들어야 되는데 사실 젊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화내고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디캠프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성 창업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특히 세사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려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다양성 측면에서 이제 뭐 젠더 부분도 다양성이 존중이 돼야 되고 그 시스템이나 또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수 있게끔 저희도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당장 빠른 시간 내에 쉽지는 성과를 내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 규제에 막혀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분들을 몇 명 봤는데 그런 분들에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규제도 어떻게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너무 전면적으로 부정하면 사실은 사업하기 힘들죠. 규제를 충분히 거꾸로 역지사지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규제를 하나의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그 규제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최대한 적응하면서 사업을 키우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금 이미 상장돼 있는 주식들 중에 내가 산다면은 무슨 주식 사실 것 같으세요?
주식 투자 잘 못해요. 제가 사면 떨어지더라고요. 지마켓 하면서 아니면 사업하면서 지금까지 고소당한 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에 한번 불려간 적 있어요. 철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조사받은 적이 있는데 사업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대표님도 경찰서에 몇 번 불려갔을 것 같은데 몇 번 가셨어요? 저는 아직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업이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불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아직은 사업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시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땐 한 6개월 안에 한번 불려가실 것 같은데. 꼭 불려가고 싶습니다. 멘토님, 오늘 어떤 분이 참여해 주셨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 키 큰 남자 대표님은 CEO 살롱의 그 대표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고 저희 프론트원의 18층에 같이 있는 남자 창업자분 중에 긴 머리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인가? 그럼 과연 추측하셨던 그 분이 바로 맞는지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맞네. 맞췄어. 안녕하세요. 저는 동영상 캡처 필기노트 슬리드를 만들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친 당신을 달래는 사내복지 배달 서비스 달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해세드릿지 대표 신재욱입니다. 우리 서비스는 이게 최고다. 딱 5초만 드릴 테니까 홍보해주세요. 시작. 우리 서비스는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정말 절약해서 필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저희 서비스를 쓰면 퇴근 후에 힐링도 있지만 근무 중에 힐링도 분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하셨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재밌었고요. 조명 대표님은 친해서 이미 말도 많이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또 막상 이 장막 뒤에 있으니까 더 술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 좀 지쳐 있긴 했었는데 좀 이런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릴렉스 좀 할 수 있었고 다시 내일부터 전쟁 같은 또 나날을 준비할 수 있는 또 힘을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디캠프 오피스아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국내 최고의 멘토님들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디캠프 오피스아워가 매월 마지막 주 진행되니까요. 잊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